이번 편에서는 제가 무속인 생활을 하며 겪었던 그런 일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기도와 마음 수양을 위해 고향인 안동에 자주 갑니다. 사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향 동네는 집이 몇 채 되지 않는 조금은 을씨년스러운 곳입니다. 주로 대학생들이 민박을 빌려서 담력 체험을 하고 가기도 하죠. 그날도 기도를 하기 위해 안동에 내려갔던 저는 식사를 하고 민박집으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. 그런데 밖에서 뭔가 불에 타는 듯 눅눅한 냄새가 나더니 몸이 불에 타서 피부가 문드러진 사람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. 전 기겁을 하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제 몸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. 왜 저런 것이 이곳에 붙어 있는 거지? 저는 주인 할머니에게로 가서 혹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비싼 밥 먹고 뭔 헛소리야? 썩 꺼져! 뭐라고요? 그거 참 할망구 더럽게 까칠하네! 라고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는 못 잘 것 같더군요. 그냥 지금 나가야겠단 말을 하려고 다시 할머니에게 갔는데 그때 막 어떤 청년이 빈방 하나만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, 저 그냥 갈 테니까 저분한테 방 주세요. 뭐? 이런 건방진 놈이 한번 들어왔으면 자고 가야지. 왜 그냥 가?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되니까 저분한테 방 내주시라고요. 저놈이 글쎄, 너 무서워서 그러지, 응? 참나, 그만하세요 할머니. 저 방 빼겠습니다. 뭔가 이상했습니다.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할머니는 제가 나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짐을 챙기면서 청년에게 몇 가지 비방을 슬쩍 알려주고 민박집을 나섰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민박집을 나오고 몇 시간 후에 그곳에 큰 화재가 났고 안타깝게도 그날 민박집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. 민박집 주인 할머니에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집에서 불을 피워둔 채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며 몸에 불이 붙어 죽었다는 겁니다. 그 일 이후로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저승길의 동반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민박집을 매일 열어두었답니다.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민박집에 불을 질렀던 것이죠. 자기 자신은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저승길로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. 일그러진 모종이 불러온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. 인간의 한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일화였습니다.